아직까지는 안 다른, 일부러 다 안 다른 건 아니고. 아이고. 먼저 이번 4.12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공천한 23곳 중 50%가 넘는 12곳에서 승리했으며, 특히 보수 우파 세력의 뿌리인 대구 경북에서는 6개 지역에서 전승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엄중한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주축 세력은 자유한국당뿐임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권에서 압승한 것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범우파 세력들이 다시 한번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며, 자유한국당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한국당은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 특히 대단히 편파적인 언론 환경에서 어렵게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언론은 스스로 탄핵의 프레임에 갇혀 저희 자유한국당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원내의석 90여석을 가진 제2당의 지위를 존중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인 자신이 가진 개인적 편견과 정치적 성향이 객관적이어야 할 보도에 그대로 반영되는가 하면, 실제 민심과는 괴리된 분석과 비평이 종편 등을 통해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기막힌 현실을 언론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임명진 비대위 출범 이후 지난 석 달여 동안 종편을 비롯한 방송 보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보도로 저희 당에서 언론 중재위 등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식의 기막힌 편파 방송의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해 항상 의외라고 분석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 스스로 실제 민심과 괴리된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고, 저는 언론인들의 분투를 늘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론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언론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나라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소위 여론조사 결과만을 쫓아 경마식 보도로 실제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이미 민심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출렁이는 실제 민심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도한 민심의 변화와 흐름을 언론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당은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응답률이 10%도 되지 않는 소위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결과에 대해 더욱 겸손하며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과 좌파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임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 이중대인
국민의당의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황주홍 최고위원 등이 어제 박지원 대표를 향해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고 대기 종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는 말이 시중에서 회자되자 박지원 대표를 뒤로 잠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을 좌지우지하는 박지원 대표가 뒤로 물러나든 백의 종군하든 그것은 박지원 상황의 얼굴을 뒤로 잠시 숨기려는 정략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의당 내 자중질환은 더 과관입니다.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 최초로 사드 반대 당론을 확정했고 지금도 그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원내 정당 최초로 사드 반대 당론을 확정을 주도한 분이 박지원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작년에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런 국민의당 사드 배치 당론과 달리 안보 환경이 위중해지고 보수표가 탐이 나자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기우는 듯하지만 여전히 자기 당내 사드 반대 의원들을 설득조차 하지 못하고 설득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김광수 의원은 어제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당론 변경을 시사했는데도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역시 국민의당은 콩가루 정당이자 따로 국밥 정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40석의 군소정당이 중차대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조차 이처럼 당내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집권당이 되어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중질환의 근본 원인은 안철수 후보 본인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극렬하게 사드 반대를 주장해왔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사드 즉각 철회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 표심을 겨냥한 어설픈 보수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자기 당내에서 터져나오는 자중질환부터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고 이를 많은 언론에서 대단한 정책 변경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적 안보 수단이고 군사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명한 이 사실을 말하는데 문 후보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민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무슨 정책 변경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후보는 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후보가 저는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다. 그동안 안보 현실을 잘못 알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9일 50조짜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10조 원씩 5년간 50조를 투자해서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재정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5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예산을 12배 이상 2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에서 8조 원을 조달해서 1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빠져있는 표심 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파퓰리즘 공약일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50조 원의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LH, SH 사업비로 매년 8조 원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현재 LH 부채가 80조 원, SH 부채가 16조 원임을 고려한다면 빚더미에 허덕이는 두 공기업에 수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 부담을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로 마련하는 40조 원은 정부 예산과 달리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금액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8조 원이라는 금액은 LH의 올해 공공임대 주택 건설 예산 7조 8천억을 넘는 액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50조 원은 무리한 토목공사라고 비판했던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의 2배가 훨씬 넘는 초대형 토목사업인 것입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토목공사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5년 후인 현 시점에서 정작 본인이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 토목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건설업체 일자리가 늘어나면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러다는 식의 독선적 발로이자 이율배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도 문제입니다. 관주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관주도로 진행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전 문 후보가 국가주도 부동산 개발은 잠시 애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나중엔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오늘의 문 후보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4.12 재보선은 우리 당에는 이제 탄핵 정국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국으로 돌입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에서 30곳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중에 23곳을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2곳이 당선되었으니까 공천했는 지역은 50% 이상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한 군데까지 해서 중요한 선거를 많이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선거 중에 4곳밖에 못 이겼습니다. 국민의당도 2곳, 바른정당도 2곳, 무소속 3곳. 그래서 구시군 선거 중에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당을 보수 재직결해서 새로운 신호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체 30곳 중에 12곳이 당선된 것은 딱 40%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보수 우파 세력이 40%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우리 당을 그대로 투표장에 가면은 다른 데 찍을 수가 없어서 우리 당을 찍어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어떻게 하는 행동이 똑같은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일랑성 쌍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랑성 쌍둥이. 왜? 이분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한 분들인데 호남에 가서 구애를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합니다. 호남에서 누가 세 밤 자면은 누구는 네 밤 잤다. 또 누구는 일주일째 왔다. 12번째 왔다.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에 누가 지지를 받느냐. 해가 지금은 6대 4니 5대 5니 호남의 지지를 5대 5나 6대 4니 누가 이겼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드 관련해서도 한 분은 처음부터 다음 정부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안보가 불안하고 하니까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드 찬성할 수도 있다, 강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국민투표에 붙여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도 당론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보가 불안하고 또 보수가 표를 몰아주니까 보수표를 받기 위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와서 호남에 가서 구애를 하고 안보 관련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표가 된다면 국가 안보도 내팽개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보수 우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걱정하셔가지고 안철수가 되면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일란성 쌍둥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더 한꺼풀 벗기면 박지원이 나오고 또 한꺼풀 더 벗기면 친북 성향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동영, 천정배 이번에 그 국민의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구성했는데 딱 두 사람 외에는 전부 호남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딱 모두가 호남 사람입니다. 더 진한 민주당보다 더 진한 호남색입니다. 그래서 범보수, 보수우파 분들께서 문재인 될까 싶어 우려해서 안철수를 찍으려고 하는데 안철수 찍으면 더 강한 친북, 북한에 친한 돈을 퍼다 준 박지원 이런 분들이 있고 더 강한 친북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와 그 연세대학교 천근하 교수 경주군 이 두 분만 호남 외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한 곳을 비롯해서 재보궐선거가 20여 곳 이루어졌습니다. 금일 조간신문 일면의 다른 곳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으나 국민들은 선거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오락가락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고 국민투표까지 얘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음 정부를 만든다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 합의를 뒤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이 선거일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보관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 내용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 북핵을 억제하지 못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7월 사드 도입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따라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며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표심에 따라서 안보관이 오락가락하는 후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화학무기 3종 세트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